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몸에 또는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 세포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더라? 우리 컴퓨터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곧 유전자의 변질이 이 세포의 변질이 되고 그러므로 그 세포의 변질로 말미암아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몸에 질병이 생긴다. 그런데 이 유전자에는 뭐가 필요하더라? 네, 클릭이 필요해. 클릭이 필요해. 클릭이라는 것은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게 일종 신호예요. 제가 의과대학 댕길 시절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의과대학 댕긴 때가 1960년도예요. 그래서 제가 6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때도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쭉 그것이 1990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유전자는 안 변해.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 인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유전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예. 네. 유전자가 변한다는 생각을 우리 의학에서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 1990년도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철저히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병을 고친다는 의학이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났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병을 못 고친 겁니다. 못 고치고 무슨 치료만 해왔다? 증세 치료만 해온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아직도 유전자가 이제는 변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병이 났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하고 현대의학은 그거를 다 알고 있어. 아,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기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는 치료는 무슨 치료예요? 증세 치료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치료가 안 바뀌었습니다. 예. 네. 아직도 약물 치료예요. 그렇죠? 지금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울증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당뇨병도 제가 이 고대학 댕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당뇨병 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당뇨병이니까 걸리는 체질이 아니다. 네,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자,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암 환자가 있었다면, 그건 위암 아니면 간암 둘 중에 하나예요. 폐암, 대장암 이런 거 없었어요. 그건 다 서양 사람들이 걸리는 암이야. 하기야, 요즘 이 젊은이들 이렇게 보니까 체격이 아주 커요. 그렇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 키가 제일 컸어. 제가 항상 1번 아니면 2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우리 봉사자로 온 근서도. 근서 지금 18살이에요. 18살인가? 16살이에요. 16살인데 저렇게, 저 뒤에 우리 젊은 친구들. 키가 저보다 커. 제가 이렇게, 예? 네? 저는 지금 178. 엄청 크시네요. 178이에요. 몸무게는요? 저는 몸무게가 형편없었어요. 네. 키는 큰데, 완전히 그 당시에 갈빗이라 그랬고, 네. 갈빗이 또 있잖아요. 홀쭉이. 네. 그 다음에 바람 불면 날아간다. 예. 그래서 제가 KBS 나왔을 때도, 그때가 1982년이었거든요. 그때도, 88년이었구나. 88 올림픽 때였으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야, 고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게요. 야, 니나 잘해봐라.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제가 꾸준히 뉴 스타트를 해온 결과, 지금, 그 당시 건강했던 어떤 우리 친구들, 동기생, 동창들보다 제일 건강하게 됐어. 예. 꾸준히 했어. 그래서 지금, 뭐, 그럼, 뭐, 아마 지금이 제, 옛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제일 건강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참 제가 의사로서 생각해도 이거 이제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예. 네. 다리도 더 굵어지고, 전혀. 참, 이야,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클릭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 옛날에는 바람을 넘어갈 정도로 만졌는데, 네. 한창 좋으실 지금은 몇 킬로그램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60kg 나가면 잘 나갔어요. 네, 아주 말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그러니까 지난 10년 전부터는 75kg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의 건강 상태가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생기가 막히면, 예, 네. 이 클릭이 안 되면 유전자들은 전부 어떻게
점점 꺼져가요. 자, 유전자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항상 켜졌다가 꺼지고, 이게 조절을 받고 있어요. 클릭이 되면, 자, 클릭하면 켜지고, 또 클릭하면 어떻게 돼? 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참 흥미진진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 유전자 켜지고 꺼지는 걸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저께 세포를 봤죠. 그렇죠? 유전자는 어디 안에 있다? 세포핵 안에 있다. 근데 세포핵을 딱 가위로, 이렇게, 세포핵은 꼭 고무풍선 같아요. 가위로 자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이 염색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게 염색체예요. 염색체는 보니까 이게 실이라면, 염색체는 뭐 뭉치예요? 실 뭉치예요. 그러면 이 실이 뭐냐?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자, 이렇게 생긴 유전자예요. 자, 그러면 이 실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모형 유전자인데, 이건 한 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실제 유전자는 몇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모든 질병이 이게 유전자의 변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유전자의 그 성질, 그 유전자의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유전자가 뭐냐면, 자, 두 갈래로 된 꼬인 줄이에요. 그런데 그 두 줄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런 네 종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 네 종류의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예. 네. 염기. 영어로는 base라고 그러면 이 네 종류의 염기는 뭐 하냐 안 했어. 그럼 유전자는 보면 두 줄이 꼬여 있는데 그 두 줄 사이에 있는 이 네 종류의 염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하드 를 뜯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뭐밖에 없어요? 0하고 1하게밖에 없어. 그렇죠? 몽땅 다 0, 0, 1, 1, 0, 1, 1하고 0이 무질서하게, 예. 네. 순서가 바뀌어가면서,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1하고 0은 사람들이, 컴퓨터 전문가들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그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1하고 0이 뭐란 거예요?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0이 두 개 있고 1이 두 개 있다 하면 이 배열 순서, 1과 0의 배열 순서가 무엇을 결정해요? 뜻을 결정하죠.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 같이 0 두 개, 1 두 개지만 이게
일이 먼저 오고 영영 오면 개수로는 똑같지만은 뜻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어. 놀랍죠? 또 어떻게 돼 있어? 또 일영 이거 또 달라요. 이 세 가지가 다 뜻이 달라. 또 뭐예요? 영일 이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일영영일 다 달라요. 그래서 일하고 영 이게 글자가 두 개밖에 없지만은 여러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유전자가 꼭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하고 영을 글자로 쓰자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 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진짜로 만들어야 돼? 네, 만들어야 생기는 것이 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학교에서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다 이제는 진화를 믿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진화를 믿는 무신론자였어. 아시겠죠? 근데 이 유전자를 딱 배워보면요. 참, 그 어리석은, 진화일 수가 없어. 왜? 진화는 뭐예요? 누가 계획해서 만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모든 체를 구성하는 세포,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유전자를 보면, 그게 뭐예요? 글자라니까요. 그런데 세포 글자는, 세포라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는 네 가지예요.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는 뭐예요? 1하고 0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포 컴퓨터가 훨씬 더 복잡해. 프로그램이 아주 놀라워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 한 개 한 개가 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자,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라는 면역세포 안에 그 암세포를 죽여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되지 않겠다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글자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유전자 글자를 만드는데, 그래서 유전자 글자를 일컬어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서열. 염기서열. 모든 과학자들은 유전자는 글자라는 것을 다 알아. 그래서 유전자를 어떻게 했다?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다 해독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1010 이거를 해독해. 자, 그래서 이 염기서열을, 그래서 이 염기를 베이스라 그러고 서열을 시퀀스라고 불러요. 시퀀스. 아, 시퀀스. 그래서 베이스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이 글자예요. 이 글자를 언제 다 해독했냐? 2003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인데,
그게 2003년도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 과학자들이 야, 우리 다 읽었어, 이거 해독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몸에 배열되어 있는, 세포 안에 배열되어 있는 유전자의 수가 약 2만 2천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은 글자. 그렇다면, 암이 생겼을 때, T세포가 암 쪽으로 옮겨가. 뭐 하러 가요? 죽이러. 이것은 누군, 그 유전, 그래서 암세포를 옮겨가면, 암세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T세포가 어떻게 돼요?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클릭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면, 자, 그 사진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강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렇게 돼 있구나. 요거를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어리벙벙하게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예. 네. 여기서는 알자,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선을 알고, 어떻게, 아름다움을 알면 거기서 힘을 받아서 그것이 생기다. 그래서 꺼져 있던 그 생기가 들어가면 필요한 유전자를 클릭해서 꺼져 있던 유전자를 어떻게 바뀐다.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또는 생산이 안 되던 엔도르핀 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우울증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암도 낫게 되겠다. 다 같은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 치료법하고 암 치료법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거는 증세 치료니까 완전히 다르지. 증세는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그렇죠? 그러나 원인으로 깊숙이 추적해 가보면 다 뭐예요? 클릭의 문제야. 유전자의 문제야.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암 환자나 우울증 환자나 다 같이 어떻게 치유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요. 예. 함성을 내는 분도 계시고, 안 내는 분도 계시고, 응. 예. 네. 박수를 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이게 이래서 사람들의 선택과 그 결심 이런 게 다 달라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과가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한번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나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네. 쪼기고 먹고 필요? 없어. 이렇게 도전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비동적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여러분,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화이팅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화이팅이 뭐예요? 붙어봐, 이거예요. 붙어봐. 붙어봐. 왜, 그 붙어봐라는 나의 뭐예요? 뜻이 유전자에 반영이 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죠?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뜻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내 뜻을 새롭게 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죠?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그렇죠. 이것을 알면, 여러분,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면, 에이, 떠들어 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뉴 스타트란 거를 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잘 들어보시고, 야, 이게 이치에 맞아. 맞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안다는 것. 아, 이걸 몰랐는데, 그렇게 돼 있구나. 예.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 가장 잘 낫는 부류의 환자들은 뭐냐면, 병원에서 이제, 포기하라고, 이제 뭐,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여러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맛있는 게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러신 분들이 이제 여기 딱 오면, 아, 벌써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강의를 딱 접하고, 아, 희망이구나. 그때부터 클릭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에게 직접 해주는 치료가 없어요. 아시겠죠? 저는 그런 치유가 유전자를 조절하는, 유전자에 클릭을 주는 생기를 공급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 줄도 나는 모르고 있어.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렸는데 내 뇌세포에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 줄 몰라. 근데 그 고장은 누가 일으킨 거야? 내가 일으킨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반응을 하니까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그런 사고방식을 유지해서는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암세포, T세포. 예를 들어서, 이 T세포 안에, 예,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었다가, 이 T세포들이 어떻게 알고 암세포 쪽으로 가느냐. 그거는 지금 현대의학계에서 설명을 못 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간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네. 이제, 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 T세포 안에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즉,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여기 딱 접근하게 되면 이게 착 켜져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컴퓨터 자신이 자기 속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에 클릭을 할 수는 없듯이 이 T세포라는 컴퓨터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클릭을 못해요. 반드시 클릭을 하려면 신호를 받아야 돼. 신호라는 것은 항상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 신호의 목적은 뭐예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야. 그것은 여러분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몰라. 그러나 누구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전자라는 글자를 고안해낸, 즉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를 고안해서 이제는 모든 이 세계 모든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만 공부하면 누구든지 이거를 읽을 수 있게 됐어. 왜? 공통적인 글자야. 사람마다 다 같은 글자.
놀랍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자, 여기 꺼져 있던 이 빨간색 유전자에 어떻게? 자, 신호가 간다. 클릭이 간다. 옛날에는 제가 찌지직이라 그랬어요. 찌지직. 찌지직 하고 간다, 이게요. 그럼 이게 착 켜집니다. 켜지면 T세포의 모양도 바뀌어.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영어로는 activated T-cell 그래요. activated 활성화됨. 옛날에는 저게 왜 저렇게 활성화되면 T세포 모양이 변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 속에 깔려있는 유전자가 변하니까 모양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에 뿌려주면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해서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빨간색 유전자, 아는 글자인데 무슨 뜻을 가진 글자예요? 인간이 암에 걸릴 거야. 암에 걸리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T세포를 암세포로 보내가지고 내가 클릭을 해서 이 유전자를 켜주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가지고 암 환자가 안 되게 할 거야. 라는 뜻이 기록된 글자다, 이 말이. 이 뜻은, 여러분, 그 뜻은 나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내가 클릭을 보내서 그 엔도르핀을 생산한 유전자도 켜주고 내가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줘서 우울증을 낫게 해 주어야지 이라는 뜻이 기록된 것이 유전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암도 낫게 해줘야지, 우울증도 낫게 해줘야지, 당뇨병도 낫게 해줘야지, 라는 뜻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누구의 뜻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 뜻은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이죠. 그 좋은 뜻, 병 걸리면 병 낫게 해줘야지. 그냥 가만 팽개쳐두면 어떻게?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려야지. 그래서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유전자를 미국말로 일명 DNA라고 하는데 DNA가 변질되면 어떻게 시킬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 즉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DNA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 변질된 유전자 자체를 정상으로 다시 뭐예요? 복구시킬 수 있는, 회복시키는 프로그램도 다 만들어놨어. 문제는 여러분 지금 암 환자가 돼서 여기 오셨다는 것은 그 회복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작동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클릭이 필요하다. 왜? 이 유전자가, 자, 보세요. 이렇게 찌그러졌다, 이 말이야. 여기 이 DNA 하나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보세요.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해서 유전자 망가졌어. 이렇게 되면 유전자 작동 안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네. 이 부속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속품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 이게 회복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는 클릭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켜주면 이 복구 물질이 생산이 돼서 자, 이 손상받은 유전자를 이 복구 물질이 발견해냅니다. 발견된 이 복구 물질의 특징은 뭐가 잘 발달해 있어요? 아구가. 그래서 이 복구 물질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손상을 받아서 못 쓰게 된 유전자 부속품을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 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복구 물질 수리공 아저씨야, 그렇죠? 가 이 부속품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이 잘라낸 이 빈 공간에 이거를 다시 끼워 넣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그 구조가 무슨 식으로 되어 있다? 조립식. 왜 조립식으로 되어 있을까? 고장이 날 때마다 부속품만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부속품을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복구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착 해서 완전히 유전자를 새 유전자로 회복시켜버리면 그제서야 질병은 어떻게 완전히 치유되어 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 이 유전자라는 것 자체가 글자구나. 그러면, 그 글자라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날 수는 절대로 없다.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는 글자인데 글자는 어떤 뭐예요? 의도를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유전자에 유전자가 망가져서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세포가 암세포가 되면 또는 유전자,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서 우울증 환자가 되면 내가 어떻게 낫게 해줘야지. 그래서 클릭을 주면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물질이 생산돼가지고 유전자를 복구하고 복구된 유전자에 다시 클릭을 주면 정상적 가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치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다 그 유전자 뒤에는, 유전자라는 글자 뒤에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병들면 안 돼. 혹시라도 병들면, 유전자가 변질이 된다면 나는 그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서 치유할 거야.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뜻을 뭐라고 불러?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 안 하면 너 병 나든 말든 나 상관없어. 그렇죠? 죽으려면 죽어. 그러나 우리 인간이란 것은 병 들었을 때는 내가 어떤 선택만 한다면, 그렇죠? 병을 낫게 하는 프로그램이 다 미리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유전자, 그런 글자, 그런 계획입니다. 요즘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그 치유 프로그램, 자연 치유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놨다면 그 유전자를 고안해서 그 글자를 만들어 만든 존재는 분명히 그 만든 대상, 그걸 피조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만든 대상을 너무너무 뭐예요? 사랑하는 그 유전자에는 사랑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하,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하트를 통해서 여러분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희망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래서 뭐 호스피스로 가세요. 이런 분들이 오면 제일 잘 나아요. 왜 그렇게 해요? 이제는 다른 거에 희망을 걸 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디에만 희망을 걸 수 있어? 그 사랑, 그 클릭, 그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아주 낳는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암 4기 환자들을 좋아합니다. 1기, 2기 환자들이 오면 잡념이 많아요. 수술을 해. 치료를 할까? 뉴 스타트를 할까? 그래서 맨날 저한테 물어요. 박사님, 정말로 항암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맨날 뉴 스타트만 해서 진짜 나을 수 있을까? 클릭했었는데 그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3일 전이구만요. 아주 젊은 부부가 젊었다기보다 50대 중반, 50대 초반이구나. 4년 전에 예. 그 아내가 여자가 이 폐암 말기가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니 예. 이상구 박사 워낙 구라를 잘 쳐.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있으면 다 나은 기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강의실만 나갔다 그러면 뭐예요? 또 잡생각이 들어. 그래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여러분, 폐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다 수술하죠? 응. 그 수술한다고 낫는 폐암 환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수술 안 하면 빨리 퍼져서, 뭐, 어? 그래도 고민하다가, 그래서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가치가 있는 것이, 아, 하나님의 사랑이 클릭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부부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술을 안 하고, 뉴 스타트만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4년째인데 완전히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 한턱 내겠다고, 예.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다 뭐 먹고 싶냐?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김 목사님이 좋아하는 횟집에 가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주 맛있게 아주 거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그 클릭, 그 사랑. 자, 여러분. 진, 선, 미 속에 생기가 있다. 그렇죠. 진, 선, 미 속에 생기가 있다. 그게 힘이 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알 때 우리는 그 생기를 받아서 꺼진 유전자가 켜진다. 아, 감사. 선을 베푸는 데 대한 그 감사. 감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 선, 미를 알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이라는 것은 감이라는 것은 느낌이라는 말이고 동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게 뭐게? 진선미가 탁 들어오면 유전자가 감해요. 유전자가 감하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 생기에 대한 진선미에 대한 뭐요? 감동으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진선미가 다 합해져 있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아름다운. 근데 우리가 사랑 그래도 감동이 없잖아요, 사실. 그 얘기는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랑 그래봐야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지 뭐. 골치 아프지. 우리 저 학생 때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눈물만 나게 하는. 그런 거는 사랑 안 해요. 그런 거를 연애라고 그러죠. 사랑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2부 세미나가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공부를 해 가시면은, 아, 그렇구나. 맞아. 라는 그 감동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된다. 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글자고, 글자는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뜻 중에 최고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런데 뜻은 분노도 뜻이고 증오도 뜻이고 이런 부정적인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품을 때는 유전자가 꺼지고 변질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과학적인 왜 증오하면, 왜 분노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원수, 그 새끼. 그러면, 그것은 내 마음 속에 항상 분노와 증오를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담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어느 날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증오, 그래서 증오에 뭐요? 불탄다. 그러잖아요. 분노의 불길이라고 그러죠. 그건 나를 살아서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내 유전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 아시겠죠? 그거를 의사가 어떻게 없애줘요? 그렇죠. 그거를 해결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점차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는 이러한 글자고 망가져도 손상을 받아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클릭을 받아야 되는데 그 클릭의 본질은 사랑이다. 진선미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왜? 클릭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 생기가 클릭을 할 수가 없다. 왜 클릭을 할 수가 없어? 아직도
그 생각만 해도 생기가, 기가,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면 무슨 말이 절로 따라 나온다? 기가 막혀 죽겠네. 왜? 유전자 다 꺼지니까 죽는 거죠. 유전자 꺼지면 세포가 작동을 못하니까.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칙을 아직도 현대의학은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대요. 현대의학은 기계적으로만 우리의 몸을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세포고 세포 속에는 글자가 들어있어. 이건 기계만이 아니야. 누구의 뭐요? 뜻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 그 뜻에 따라가는. 내 마음, 이것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기계 아닌 기계예요.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물질적으로만 보면 기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유전자는 그 진선미 사랑이라는 에너지, 힘, 생기, 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존재이다? 물질적인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동시에 무슨적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염색체인데 이 세포에는 이 염색체가 2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북 이런 데는 하드를 어떻게 해요?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해서 기껏 있어봐야 염색체가 두 개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이 드라이브가, 하드 디스크가 23개가 있고, 그 각 하드 드라이브를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염색체인데, 그래서 이제 이 C를 보면, 유전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다 글자다. 그래서, 이제, 보면 유전자의 구조는 이런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의 부속품이다. 그래서 줄, 줄은 하얀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줄과 줄을 이어주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네 가지 종류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데닌이라는 A염기, 티민이라는 T염기, 구아닐이라는 G염기, 예, 시토신이라는 C염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속품 한 개 한 개를 DNA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하얀 부분, 줄 부분은 화학적으로 당분이에요. 보세요. 당. 그리고 이 갈색 부분은 인산.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부분은 염기. 그래서 당과 인산과 염기로 구성된 유전자 부속품. 요거를 핵산 또는 DN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들은 몇 가지 종류의 DNA가 있어요? 네 가지. 왜 네 가지예요? 염기가 네 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염기로 구성된 염기가 이렇게 조립이 돼서 구성된 긴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돼 있다. 이 염기들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라는 결합으로서 아주 이 무슨 결합이다? 이 결합력이 아주 약한 결합이다. 그래서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벌 두 마리가, 꿀벌 두 마리가 땡겨도 떨어지고, 꿀벌 두 마리가 밀어도 어떻게 결합되는 그런 아주 약한 결합으로서 이 유전자는 염기가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뭐처럼 되냐면 지퍼처럼 돼 있어요. 지퍼처럼 쫙 내리면 이게 쫙 열리고 또 쫙 올리면 유전자가 다시 재결합되고 희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들이 조절을 받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야, 이 유전자들은 신출귀몰해. 네.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유전자의 활동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 불렀어요? In your gene. gene이란 말은 유전자인데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 고스트. 귀신이 있다. 귀신 고칼로리시다. 유전자가 조절되는 장면을 보면 귀신 고칼로리시다. 왜? 자, 이거를 보면. 자, 여러분 보시고 계신 거 이건 뭐예요? 염색체입니다. 그렇죠? 염색체 23개. 근데 요 가운데 있는 염색체를 포커스를 해, 초점을 맞춰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실이 나오죠. 그렇죠? 예, 유전자가 보이기 시작해.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동글동글한 게 보입니다. 그렇죠? 저거는 여기에는 이 모형에는 없어요. 저거를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특수 단백질인데 왜 이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 유전자를 지금 이 유전자는 켜진 상태입니다. 쫙 켜져 있으니까 켜진 상태인데 이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이 유전자는 활짝 켜져 있는데 이렇게 이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 이 켜진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면 지금 활동하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아, 이상구의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러면 빨리 죽여줘야지. 그래서 클릭을 보낸 상태.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상구의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 장면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다 죽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유전자가 쓸데없이 켜져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다시 꺼져야 돼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암세포를 열심히 죽이고 있습니다. 이따가, 아,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본인은 암세포가 생겼는지, T세포가 와서 뭐 켜졌는지, 뭐, 암세포 죽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제 다 죽었다는 것을 알면, 이 유전자 꺼야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그 유전자를 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아직도 유전자는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켜져 있는데, 어디서 뭐가 날라와요? 이 노란색 물질들이 날아옵니다. 네. 노란색 물질들이 쫙 날아와서 지금 노란색 물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 하나 있네. 지금 이 히스톤이 있는 즉 히스톤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부분? 스위치가 있는 부분.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스위치가 있는 부분에 가서 이 노란색 물질이 가고 있습니다. 얘도 바로 이제 일로 가겠죠. 그렇죠? 얘는 거의 다 와서 곧 붙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제 다 스위치에 가서 붙었죠. 그렇죠? 얘도 여기 붙었고, 얘도 여기 붙었고, 여기 붙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 꺼져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유전자 조절은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의사들이 어떻게 노란색 물질을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하겠습니까? 자기 것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유전자 조절,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이런 유전자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다가 한 시간 후에 이상구의 몸에 암세포 또 생겼어. 근데 이상구는 몰라. 계속 구라만 치고 있어.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이 유전자를 만드는 존재. 막 그걸 창조주라 합시다. 창조주는 어떻게 해요? 알아서 이상구가 강의를 잘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창조주가 알아서 상구의 몸에 생긴 암세포를 또 어떻게 죽여야 돼.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옵니다. 와서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이 유전자 빨리 켜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보세요. 아, 그러면 노란색 물질들이 똑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니까 유전자가 쫙 켜지죠. 그래서 얘가 이 유전자를 복사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요, 또. 그래서 암세포 또 새로 생긴 놈을 또 죽인다니까요. 누군가는 밤잠도 못 자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웃자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안 되게 한 그 놀라운 기술이 있는 모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안 돼서 그래. 이게 안 돼서 여러분 암 환자가 됐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 자신이 생기를 막았다, 이거지. 그 클릭이 안 되게 했다. 근데 그 클릭,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요, 사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쪽에서. 그거는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선택? 미워하기로 선택했다. 그렇죠? 죽여버려야지 내가. 크, 나쁜 놈. 그 친구와 분노. 그거를 계속 어떻게 내 마음 속에 담고 계속 뭐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릭이 막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것도 모르고 병원 가서 어떻게 암세포 죽여달래. 그럼 죽이면 해결이 돼요? 암세포라는 건 매일매일 생산되는데. 그러니까 다 죽였습니다. 6개월 해보면 또 재발돼 있어. 당연한 얘기죠. 이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울증도 병원에 가면 약 줘요. 무슨 약?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약이라고, 물질이라고?
평화롭게 해주는 거지. 평화롭고 세로토닌이 나오면 아주 담담해지고 긍정적이 돼. 다 괜찮을 거야. 그런 마음이 나도록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세로토닌 유전자가 클릭을 못 받아서, 왜 내가 자꾸 길을 막으니까. 그래서 세로토닌 유전자가 안 켜져서, 안 켜지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를 줘야 돼? 세로토닌 대용품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대용품 먹는다고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 꺼진 유전자는 계속 꺼져 있어. 왜? 내가 나의 뭐를 바꾸지 않으니까? 나의 생각, 태도, 마음. 안 바뀌어.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그러고 있었어요. 옛날에, 뭐, 의과대학생 때, 이제, 방학 때는 내가, 의과대학생 때는 아직 의사는 아니죠, 뭐. 아닌데, 그 제약회사에 댕기면서, 우리가 농어촌 무료진료 봉사를 나가는데요. 도와주세요. 하면 또 이제, 부스러기 약들을 막 줘요. 나가지고 가서 그 부스러기 약 뿌리는 게 무료 진료예요. 그 사람들 건강해져요? 아니, 그냥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진통제 아스피린 주고. 그럼 우리 떠나면 뭐요? 또 머리 아파. 왜? 원인은 제거해 준 거 없으니까. 그래서 무료 진료 갔다 오면 뭔가 허탈해요. 내가 가서 폼만 잡았지. 실제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일은 하지도 뭐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회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뭐를 발견한 거예요? 생기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진실을, 유전자에 대한 진실, 유전자와 생기와의 관계, 이것을 분이 알게 되면 누구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희망을 가졌을 때, 그래서 나는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아, 이제 희망이 떠오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박수치고 웃으시고 노래 부르시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꺼져 있던, 오랫동안 꺼져 있던 유전자가 점차로 그 희망으로부터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 그것이 생기의 본질이야. 왜? 진선미. 우리가 진리를 알 때 희망이 생기니까. 그렇죠? 너 구라 쳐. 나는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생기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나는 저 이상구라는 저 의사를 신뢰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못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980년도, 90년도에 뭐 얼마나 알려졌어요. 그렇죠? 유명해졌죠. 그래서 많은 그 회사에서 상품 광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정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수기 무슨 건강식품 뭐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참 유혹적이에요.
그거를 한 건 해주면 5억이야, 5억. 한 건당.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해. 응? 자, 정수기 한 대 갖다 놓고, 아이, 이 정수기는 보기 더 좋은데? 아, 그래서 이제 탁 떨어서, 물맛이 끝내주네. 아, 역시 정수기는 뭐뭐야. 그러면 옥이야, 여러분. 그거 했으면, 저도 박지성이, 손흥민이, 김연아처럼 그 정도로 유명했거든요, 여러분. 돈박스석에 앉았을 텐데. 그러나, 그 요청이 들어오면, 야, 그거, 얼마나 쉽게 돈 벌어.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 제가 그랬다. 아. 그래서 뭐 맨날 여러분 안방에 나타나서, 역시 정수기는? 이래서 하면 사람들이 뭐요? 이야, 돈방석 위에 앉았네.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 저는 결국 뭐가 목적, 목표가 되는 사람입니까? 돈이지. 다 돈 벌려고 저렇게 구라치고 있구나. 그러면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 강의를 들었을 때, 그때 TV 강의가 많이 나갔거든. 예. 그때는 뭐, 유명해지니까 뭐 SBS, EBS, 뭐 KBS, MBC 다 초청해서 뭐 아침마당이고 뭐고 뭐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신뢰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광고라는 건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 제가 한 번은 KBS 강의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상구를 광고에서 보신다면, 그때부터 신뢰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제가 솔직히 털어놨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는 뭐 광고란 건 없잖아요. 뉴스타 센터도 광고가 없어. 여러분이 오신 건 뭐예요? 신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신뢰, 그 다음에 희망,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바로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 이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우후!